X5000, 원스 5000 충전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이거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갑니다. 그 배터리가 선택할 게 있죠. 선택해가지고 NIMH LIPO로 갑니다. NIPO 5000mAh니까요. 3셀이죠. 3셀이니까 다음 넘어갑니다. SMT 그 다음 3.7이나 11.1V 3셀이니까요. 11.1V예요. 여기 11.1V 써있죠. 예,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다음 0.1이 아니라 5000mAh가 5A. 근데 5000mAh 5A라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 5A라면 얘가 너무 빨리 급하게 밥을 먹이기 때문에 3A라는 게 좋답니다. 3A. 그래야지 배터리가 조금 충전을 천천히 하더라도 배터리 수명이 오래 간대요. 일단 3.0으로 할게요. 일단 정석으로 한다고 그러면 3A 리튬폴림 배터리가 될 스트레스 안 받는데요. 그 다음에 누르시면은 끝이에요. 데르르르. 자, 그러면은 배터리 잭 연결해가지고 보드가 3셀, 그 다음에 ST90으로 했습니다. 자, 이제 회원님 한번 해보세요. 자, 오른쪽 눌러보세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으로 가시면서 이제 위로 올리면은 이제 세팅이 바뀌죠. LIPO로 올리세요. 똑같이 얘랑. 네. 예, LIPO. PO. 그, 한 번 더. 한 번 더. PO. 그쵸.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예, 11.1V를 만들어야 되겠죠. 위로 올려서 11.1V. 그쵸. 그 다음에 한 번 더 왼쪽. 오른쪽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3.0A. 3.0A.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3.0A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오른쪽으로 하면 끝. 띠리 됩니다. 띠리리리. 스탑 커넥터 뭐지? 아, 야, 꽂았네. 죄송합니다. 야, 여러분들. 예. 두 번째 꽂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아, 이거는 여러분, 저거,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요. 실수 퍼레이드 계속 있네요. 반대쪽으로 꽂으시면 됩니다. 예. 네. 야, 이거 밸런스 안 꽂았다고 바로 인식을 해주네요. 다른 배터리는 이거를 안 꽂아도 그냥 충전하다가 밸런스가 안 되는데, 얘는 밸런스 아니고 이렇게 되네요. 똑똑한 충전기죠. 다시. 돼요. 아니, 다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오른쪽으로. 아까처럼. 예, 예, 오른쪽으로 그냥. 예, 됩니다. 그러면 세팅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제대로 먹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배터리가 얼마큼 먹고 있는지 심심하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거를 딱 한 번 더 옮기면요. 3.93, 9399. 자, 이제 마찬가지로 옆으로 옮기면은 4L, 얘 조금 앞에 충전됐다. 그래서 0, 위아래로 해서 0.01 정도, 0.1 정도밖에 차이 안 나죠. 위아래로, 예. 요 위아래로 0.1밖에 차이 안 나요. 5까지 차이는 문제 있겠지만 0.1 정도는 차이가 문제가 없습니다. 자, X2 충전을 방법인데, X2 충전은 저 동영상도 많이 있고요. 손님들께서 처음 하실 때 세팅하실 때는. 지금 세팅은 다 끝난 거 같아요. 그냥 가서 집에서 그냥. 예, 만약에 껐다가, 예, 네. 껐어요. 네. 다 시켰어요. 네. 그럼 맨 마지막 세팅 되기 때문에, 네. 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없어요? 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해보세요. 오른쪽 다섯 번만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둘, 셋, 넷, 다섯.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 끝이 왔어요. 예. 예, 애니 김대기 들어갈게요. 예. 녹화 중이에요. 녹화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저거 뭐냐. 차는 다, 저기, 차 됐죠? 녹화 중이에요. 자, 오늘 아주 멋지게 세팅이 잘 된 차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르마드란고 타이폰하고 다 궁합 잘 묶음 배터리를 두 조를 구입했어요. X5000, 아시라프 X5000에 검색하시고요. 아시라프 X2 검색하시면 충전하는 방법부터 나올 거고요. 타이어는, 보시면 요 타이어가 약간 마징가 타이어라고도 하고요. 깍두기 타이어라고도 하는데, 이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자. 아르마드랑고 타이폰까지 진행했습니다. 오케이. 짠. 짜잔.